여러분이 원자 구조에 대해서 했어요. 원자의 뜻은 알죠? 이 물질을 잘게 쪼개면은 이 특성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가장 작은 입자가 분자가 됐어요. 근데 이 분자를 잘게 쪼개면 뭐가 된다? 원자가 되는데 원자는 그냥 재료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의 특성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분자를 이룰 수 있는 재료가 되는 알갱이, 이걸 원자라고 해요. 원자의 구조는 가운데 핵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주변을 전자가 고르고 있는 이런 구조를 보입니다. 그 다음에 핵 내부에는 양성자라고 하는 것과 중성자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다. 단, 일반적인 수소 원자는 중성자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중성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원자를, 그 재료에 해당되는 원자를 여러 가지를 다 관찰을 해보니까 한 가지 특이한 게 발견됐다 그랬죠. 전부 다 뭐가? 양성자의 개수가 다 차이가 나더라. 한 개씩, 어떤 건 한 개, 어떤 건 두 개, 어떤 건 세 개, 어떤 건 네 개. 아주 그냥 하나씩 이렇게 차이가 나는 종류가 약 128개 정도. 그래서 그 원자마다 번호를 붙였다 그랬어. 뭐 가지고? 양성자 개수를 가지고 번호를 붙였다. 한 개 있는 것은 1번, 두 개 있는 것은 2번, 세 개 있는 것은 3번. 그런 것을 뭐라고 그래요? 원자 번호라고 해요. 알겠죠? 그래서 원자 구조를 가지고 뭘 원자 번호하고 원자의 이름을 어때요? 정했어요. 이 원자의 이름을 다 쓰기가 어려우니까, 그렇죠? 원자의 이름을 쭉 영어 이름으로 다 쓰기가 어려우니까 앞글자만, 이니셜만 따가지고 기호로 썼어요. 그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래요? 원소 기호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더 세부적으로 연구를 했다고 그랬죠. 세부적으로 관찰해서 연구를 하니까 이 전자가 도는 궤도, 전자가 도는 궤도가 핵에 가까이 붙어서 도는 게 있고 좀 떨어져서,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궤도 높이가 각각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종류별로 다 따져보니까 어떤 것은 양성자하고 전자가 많아서 원래 이게 원자 구조에서는 양성자 개수하고 세어보니까 전자 개수하고 같다고 그랬죠. 이것도 그랬죠. 그래서 양성자 개수하고 전자 개수하기 때문에 양성자가 많으면 전자도 많은 거예요. 즉 번호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때요? 양성자도 그만큼 많고 전자도 그만큼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자가 도는 모양을 전자가 도는 궤도, 전자 궤도를 관찰을 해보니까 안쪽부터 대부분 이렇게 채워져서 제일 바깥쪽 궤도에 돌고 있는 전자 개수, 그걸 뭐라고 했어요? 전자 궤도 설명에서 최외각 전자라고 그랬는데 최외각 전자를 조사를 해봤더니 가장 바깥쪽에서 돌고 있는 전자의 개수를 조사를 해봤더니 종류가 8가지로 되더라. 제일 바깥쪽 궤도에 돌고 있는 전자, 최외곽 전자가 하나가 삐져나와서 돌고 있는 것들은 1분단에다 쭉 앉히고, 두 개가 삐져나와서 보는 것은 어디다? 2분단에다 앉히고, 세 개 삐져나오면 3분단, 네 개 삐져나오면 4분단, 이런 식으로 해서 분단별로 앉혔다고 그랬죠? 그렇게 표를 딱, 계열표를 만들어가지고 좌석에다 딱 앉혀서 표로 딱 작성한 걸 보고 원소 주기율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알겠죠? 최외각 전자 개수를 따져서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라고요? 원소 주기율표다. 그래서 최외각 개수별로 보면은 1, 2, 3, 4, 5, 6, 7, 8 1이 수, 2, 나, 칼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 2가 대, 마, 탁. 이게 이제 칼, 카 써진 것은, 칼이라고 써진 것은 칼륨, 카라고 써진 것은 칼슘. 이제 칼자가 두 개가 겹치기 때문에 칼, 카 이렇게 했어요. 3은 비야 이렇게 외우시라고 했어요. 알겠죠? 비가 궁소예요. 궁소. 그러니까 이제 진자의 가족 굳이 B로 이렇게 영어로 쓰는 이유가 예, 발음상 망측하니까 방송 불가 용어가 나오니까 알았죠? 대한민국 전문가듯이 평생 XXX 이렇게 산은 탄규
5는 질긴, 6은 산황, 산황. 7은 불염불. 8은 헬레 아크세라 이렇게 내려가는데 헬레 아까지만 해도 충분합니다. 자, 그래서 1분단에 앉은 것들은 성질이 다 똑같고 2분단도 똑같고 3분단, 4분단 이렇게 분단끼리 성질이 유사하더라. 어떤 성질이? 화학 반응을 일으킬 때 유사하더라. 아시겠죠? 네, 그런 특징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어디 국민성이 일정하다, 비슷한 성향이 있다면 어디 어디 민족 이렇게 하듯이 족자를 붙인다. 줄이 족자를 붙여요. 알겠죠? 그래서 1족, 2족, 3족, 4족, 5족, 6족, 7족, 8족 이렇게 해도 부르고 각각 분단장 이름을 붙여서 1족을 수소족, 2족을 베릴륨족, 3족을 붕소족, 4족을 탄소족, 5족을 질소족, 6족을 산소족, 7족을 불소족, 8족을 헬륨족이라고도 하고 특별히 7족은 별칭을 할로겐족이다. 할로겐족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 7족의 원소가 붙어있는 소화약제를 할로겐 소화기 또는 할론 소화기라고 합니다. 네, 8족은 헬륨족이라고 하고요. 알겠죠? 헬륨족. 이것은 특징이 화학반응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화학반응이 전혀 일체 일어나지 않는 족속들이다. 네, 특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이제 화학반응이 안 일어나냐면은 이 원소 주기율표에서 보면 수소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대각선 오른쪽 밑으로 이렇게 끄면요, 요 위쪽에 오른쪽 위쪽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것과 왼쪽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 것 특징들이 완전히 달라요. 이렇게 오른쪽 위로 올라갈수록 왼쪽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렇게 다른데 이제 바로 그 다음 이야기가 되죠.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는 사실 원자의 세계가 아닙니다. 이 물질을 이루고 있는 특징, 향기, 맛, 형태, 색깔 이런 특징을 지니고 있는 물질들은 분자의 상태예요. 분자 상태. 알겠죠? 그 분자들이 뭉쳐서 덩어리가 커져서 물체로 보이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원자는 단지 그 분자를 만들고 있는 재료일 뿐이에요. 재료. 그러니까 원자는 원자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원자가 어때요? 분자로 존재하려면은 뭔가가 1차 시험, 2차 시험 봐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원자가 분자가 되는 코스는 두 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렇죠? 1번, 최외각 전자가 8개가 채워져야 된다.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원자 종류마다 배열해놓고 봤더니 8개 완성된 것은 이쪽밖에 없다. 이쪽밖에 없다. 8분단밖에 없다. 나머지는 8개가 안 채워져 있는 상태예요. 안 채워져 있다 할지라도 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와 겉에 돌고 있는 전자의 전체 개수를 따져보면 사실 어때요? 개수는 똑같다. 이 두 개가 똑같다는 말은 이것은 양성자는 전기 성질이 무슨 전기 성질이에요? 양전기, 플러스 전기 성질을 띠고 있고 전자는 어떤 전기를 띄요? 음전기, 마이너스 전기 성질을 띄고 있다. 알겠죠? 두 개가 개수가 똑같고 그리고 성질이 반대인 전기를 띄고 있기 때문에 이 원자 자체는 서로 균형이 맞아서 밸런스가 맞아서 겉으로 전기가 나오지를 않아요. 사실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원자가 분자가 된 다음에도 역시 전기적으로 성질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없어야 된다. 전기적으로 성질이 없다는 말은 양전기나 음전기 성질을 띄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소리예요. 그래서 8분단을 한번 살펴보면 이미 최외각 전자가 어때요? 팔각형 8분단이 딱 보면 8개가 맞춰져 있는 구조이고 그리고 원자 상태이니까 양성자와 전자의 수가 이미 같아서 어때요? 서로
전기 성질을 내거나 이런 것이 없이 서로 상쇄화되어서 균형이 딱 맞아 있다. 따라서 8분당은 원자이면서 분자의 역할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굳이 분자를 만들기 위해서 아둥바둥 되면서 1차 시험, 2차 시험 보지 않고 자동으로 패스했다. 그냥 시험 안 보고 학종으로 해서 이미 합격 통지서 받았다. 시험 안 본다. 알았죠? 이런 것을 8분당 있는 것들을 단원자 분자라고 그래요. 단원자 분자. 원자 한 개가 분자가 바로 된다. 이미 분자가 되어서 다른 거다오는 절대 화합이 되거나 화학반응을 일으키거나 절대 하지 않아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성질 때문에 최애각 전자가 8개가 못 돼서 8개가 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그 다음에 전기 성질이 꼬라지가 남아서 이 전기 성질을 없애는 과정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 그랬죠? 최애각 8개를 채우기 위해서 여행을 한다고 그랬어요. 원자가?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8개를 채울 수 있을까? 내 부족한 것을 1분단은 7개 채워야 돼요. 2분단은 몇 개? 6개 채워야 돼요. 3분단은 5개 마저 채워야 돼요. 4분단은 4개, 5분단은 3개, 6분단은 2개, 7분단은 하나를 마저 채워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돌아다니다가 딱 봐서 다른 원자를 만났는데 몰상하게 생겼다. 나보다 좀 약하게 생겼다. 그러면 뒤지게 뜯어를 펴고 난 다음에 전자를 뺏어 먹는다. 그렇죠? 기억나세요? 예. 그래서 핵의 힘이 세면 다른 원자에 전자를 어쩐다? 뺏는다. 알겠죠? 뺏어서 팔각형을 채운다. 그랬죠? 그리고 최애각 전자를 맞춰나면 그러면 뺏은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뺏은 후에는 양성자 개수보다 뺏어온 전자가 어때요? 예, 네, 많게 되어서 왜 많게 돼요? 뺏기 전에 원자 상태에서는 양성자와 전자 개수가 서로 같아. 같은데, 굳이 개수는 같은데, 제일로 바깥에 돌고 있는 최외각 전자의 모양이 굳이 팔각형이 안 됐다고 그래서 어거지로 뺏어왔기 때문에 뺏어온 개수만큼은 짝이 없어요. 양성자와 개수가 어때요? 짝이 안 맞는다. 이해되시죠? 천천히 이해하시면 쉬워요. 그래서 전자 개수하고 양성자 개수하고 비교를 해보면 뺏어오는 이렇게 된다. 뺏어온 개수만큼 전자 개수가 어때요? 남아보라. 대신에 무엇은 맞아요? 팔각형은 맞아요. 이 조건은 맞아요. 알겠죠? 근데 뺏어와버리니까 전자가 뺏어온 만큼 많아져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많아진 전자가 자기 짝이 없다고 꼬라지를 내기 시작해서 운전기를 띄게 됩니다. 알았죠? 핵의 힘이 세면 결론적으로 뺏어와서 뭔 성질을 띄게 된다? 운전기를 띄게 된다. 그래서 이걸 가르쳐서 전기적으로 음성, 마이너스 성질을 띄게 된다. 그래서 전기 음성도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핵의 힘이 센 정도를 전기 음성도다. 즉 전기 음성도가 크다. 그 말은 핵의 힘이 세다. 전기적으로 음성이 되기가 쉽다. 그 말은 뭐예요? 다른 것들 원자의 전자를 뺏어갖고 팔각형을 채우려고 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서열 순위가 있다고 그랬어요. 측정을 해보는 거예요. 전기음성도 순서. 호온연구, 탄압연구, 인규. 이렇게 됐어요. 호온연구, 탄압연구, 인규. 호온이 뭐냐면 FOA입니다. 잠깐만 FOA. F가 뭐냐면 불소예요, 불소. O는 산소, N은 질소. 그 다음에 이제 염은 CL, 염소. B는 B, 브로, 구는 브로, BR. 취소라고 합니다. 탄은 C, 탄소. 황은 S, 설파. C는 탄소가 영어로 카본. 황은 영어로 설파. 그래서 황. 다 영어 단어의 앞글자입니다. 요오드, 아이. 요오드라고도 하고, 요오드라고도 하고. 수, 수소, H. 인, P.
phosphorate. 영어 단어의 이름과 그렇죠. 앞글자입니다. 이를 P로 쓰는 것은 phosphorate라고 해요. 인을 영어로 규 SI 규소 영어로 실리카라고 해요. 실리카 규소를 실리카라고 해요. 실리카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규소가 실리카예요. 자 그래서 포온염부 탄황요소 인규 이렇게 포온염부 탄황요소 인규 포온염부 탄황요소 인규 박자를 맞추는 거예요. 궁 짜로 맞추는 겁니다. 포온염부 탄황요소 인규 포온염부 탄황요소 인규 그 다음에 반대입니다. 핵의 힘이 약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네? 핵의 힘이 약하면은 풀린다 그랬죠? 뺏겨요. 힘센 다른 원자한테 전자를 어쩐다? 뺏긴다. 전자를 뺏기는데 뺏긴 후에 전자가 어때요? 도마가 최외가 전자를 뺏겨버리니까 바깥쪽에 있는 껍질들이 벗어져버려서 결국에는 전자계수가 양성자계수보다 적어지게 되죠. 즉 양성자계수가 많아지는 상태예요. 따라서 많아지면 양성자가 짝이 없어서 남아보는 것들이 생겨요. 그렇게 되면 양전기를 띄게 됩니다. 그렇게 되죠? 양전기. 자, 바로 원자가 분자가 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되지 못하고 이처럼 전기 꼬라지를 내고 있는 그러한 원자를 특별히 원자가 무엇을 하는 거죠? 원자가 무슨 성질? 원자가 전기 성질을 띄고 있는 상태예요. 네? 알았죠? 이런 것을 가리켜서 이온이라고 불러요. 이온. 만약에 음전기를 띄고 있는 상태가 된다 그러면 음이온이라고 부르고 양전기 성질을 꼬라지를 내고 있으면 양이온이라고 불러요. 이온은 분자가 아닙니다. 그 이온들도 뭐가 돼야 돼? 분자가 돼야 돼요. 아시겠죠? 이온끼리 붙어야 돼요. 이처럼 양전기의 성질을 띄고 있으면 이런 것은 한마디로 뭐가 된다고? 네? 양용이 된다는 소리. 아시겠죠? 핵의 힘이 약하면 약할수록 털리기가 쉽고 양용이 되기가 쉬워요. 핵의 힘이 약한 정도를 양용이 되기 쉬운 정도. 그래서 양이온화 영향이라고 해요. 여기서 숫자에서도 제가 설명드렸죠? 플러스 2로 쓰나 그냥 2로 쓰나 같은 의미라고. 굳이 앞에 플러스 안 붙여도 양수인 줄 알아요. 0보다 큰 숫자 양수는 플러스 기호를 굳이 안 붙여도 어때요? 생략이 되어 있어도 양수인 줄 안다. 그래서 양이온화 경향 이렇게 명칭이 되지만 양자를 어때요? 생략해도 된다. 이온화 경향이라고 보통 불러요. 과학에서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죠. 지금 핵의 힘이 센 것들은 뭐예요? 남은 걸 뺏어서 팔각형을 채워놓고 모양을 맞추는데 사실 개수로 따지면은 핵 속에 있는 양성자와 겉에 돌고 있는 전자의 전체 개수가 균형이 안 맞아서 전자가 더 많이 있는 색이 되니까 음전기 성질을 띠게 된다. 전기적으로 음성을 띈다. 그래서 전기 음성도. 핵의 힘이 약한 것은 어떤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전자마저 털린다고 그랬죠? 털리니까 핵 속에 있는 양성자가 짝이 없게 되죠, 이제. 그렇죠? 이게 그 양성자가 꼬라지를 내요. 내 짝. 어디 갔어? 그러니까 양성자가 꼬라지 되니까 양전기 성질을 띠는 이온이 됩니다. 알았죠? 약한 것들. 자, 암기 방법 있어요? 칼타나마 아라철리 주납수고 수분백금 네 글자씩 띄어서 박자 맞춰서 외워야지 잘 외워요. 칼카나마하라철리주납수구수은백금 전기음성은 포온염부탄황요소인규 한 박자씩 포온염부탄황요소인규 칼카나마하라철리주납수구수은백금 칼은 칼륨 알겠죠? 칼은 칼슘 나는 나트륨 마는 마그네슘 알은 알루미늄 아는 아연 철은 철 니는 니켈 주는 주석
납은 납, 수는 수소. 이걸 기점으로 해서 수소보다 앞쪽, 수소보다 뒤쪽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여기 나온 수소는 마찬가지죠. 수소보다 앞쪽, 수소보다 뒤쪽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나중에 이제 이것은 뭐 산과 염기 공부할 때 산에 반응하는 것, 산에 반응을 안 하는 것, 그거 하기 위해서 이게 수소를 중간에 넣어서 서열을 따집니다. 구는 뭐예요? 구리. 여기 수는 무엇이에요? 수은. 그 다음에 은은? 은. 백은? 백금. 금은? 그냥 금이에요. 그냥 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서열이 앞쪽에 있다 하는 말은 약한 것이 최고다. 최고로 약하다. 전자를 젤로 절절이다. 기호로 따지면 K, 칼은 칼슘은 C에, 나는 Na, 마는 Mg, 알은 Al, 아는 Zn, 아연, 철은 Fe, 페론, 니는 리펠, 제나이온, 주는 Sn, 수석, 납은 Pb, 수소는 Wh, 구는 Cu, 수은은 여러분들 아시죠? 수은 압력 단위에서도 많이 나오는 HG. 은은 AG, 아그네스. 백은 트레티넘, PT. 여러분들 저 뭐 골든 디스크도 있고 뭐 플래티넘 디스크도 있잖아요. 백금 디스크, 그쵸? 예? 플래티넘 디스크라고 들어보셨죠? 골든 디스크도 있고 옛날에 요즘에는 CD도 안 나오고 MP3 그냥 파일 형태니까 그런데 옛날에 이 LP판 이렇게 예, 이거 할 때는 100만장 이상 팔리는 골든디스크 회사에서 이렇게 많이 팔았다고 그래서 가수들한테 환전하고 그랬어요. 예? 그리고 이제 더 많이 팔면은 플래티넘 디스크 많이 백금 디스크. 금은 AU 오딘이라고 해요. 금을 오딘. 골드도 금이지만 오딘이라고 해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오딘. 저기 바이킹. 오딘이 뭐 오딘. 유명한 저 명품 시계 상표 이름도 오딘 시계가 있어요. 오딘. 자, 그래서 이 기호가 이렇게 되는데 어제 이 순서만 있어요. 순서만. 여기를 해석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이제 오늘 일입니다. 저 주기율표를 해석하고 이 전기 음성도와 그다음에 이 기온의 경향을 순서에 대해서 해석하고 서로 어떻게 결합이 되고 어떻게 아웅다웅 싸움을 하는가. 그걸 이해를 하면은 화학 반응의 세계를 이해할 수가 있다. 왜? 화학 반응은 전자의 이동이에요. 무엇의 이동? 전자의 이동. 결론적으로. 전자가 이동을 하지 않으면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화학 반응은 센 놈과 약한 놈의 싸움입니다. 알았죠? 센 놈과 약한 놈의 싸움. 그걸 꼭 알으셔야 돼요. 센 놈과 약한 놈의 싸움. 그러면은 비등비등하면 싸움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거의 안 일어난다. 비등비등하면은 서로 양패부상 무협지용으로 합니다. 서로 싸워봤자 서로 다쳐요. 쌍막 먹게. 에? 자연상태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뭔가 확실하게 게임을 내가 이길 것 같다 확실하게 두드러대는 것이지 저도 다치고 나도 다칠 것 같다 그러면 안 해요. 공존합니다. 알았죠? 공존해. 서로 공유한다. 굳이 아웅다웅 안 합니다. 알겠죠? 예, 그 원칙 꼭 적용이 됩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어제 했던 건 전체 정리하는 거예요. 자, 표기해 보세요.